73년 전 압록강에 태극기가 다시 꽂혔습니다. 당시 국군 6사단 초산 진격대대가 낙동강에서 반격을 개시하고 진격에 성공한 건데요. 육군 6사단에서 이날의 전승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노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용사들이 사주경계를 하며 등장합니다. 당시 압록강 진격에 성공한 초산 진격대대 장병들이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 헌수합니다. 압록강 물을 다시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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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은 구호를 외치며 그날의 전승을 되새겼습니다. 지난달 31일 육군 6사단이 제73주년 압록강 진격 기념 행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73년 전인 1950년 10월 26일, 당시 국군 6사단 초산 진격대대는 낙동강에서 반격을 제시한 지 41일 만에 초산을 점령하고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초산연대 일중대원은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 헌수해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는 이 순간을 재현하며 그날의 전승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헌화 및 분향과 축사, 축하 공연 등으로 행사를 채웠습니다. 73년 전 압록강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했던 그날의 승리는 6.25 전쟁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으며 희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남겨준 기념비적인 승전보였습니다. 제73주년 압록강 진격 기념 행사에는 민과 군, 참전용사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했고 당시 참전용사도 참석해 호국 영웅과 전우의 넋을 기렸습니다. 선배 전우님들의 용맹스러운 기상을 이어받아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춰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6사단은 앞으로도 압록강 진격 기념 행사를 통해 승리를 기념하고 또 어떤 전투에도 즉각 응징하고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